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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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 안녕하세요, 배꼽빌라 류룡입니다. 아, 이게 얼마만에 자보는 늦잠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? 침대에 아무도 없어요. 그 말은 뭐다? 지금 집엔 저 혼자입니다. 와이프랑 애기가 친정에 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 표정이 지금 좀 슬퍼 보이죠? 많이 슬프네요 지금. 아유, 사랑하는 또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또 옆에 없으니까 너무 좀 쓰라리네요 마음이.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, 얼마 전에 와이프랑 제가 술을 먹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게 알아냈습니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 영상 먼저 보시죠. 다음에 한번 맛있는 거 같이 드십시다. 비상금으로 쏘나요? 비상금이 없어요 전 이제. 너도 비상금 있을 수 있겠구나. 그럼 내가 털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. 응. 보셨습니까? 와이프도 비상금을 두고 있다. 그래, 그럴 수 있어요. 예. 근데 저는 비상금 많이 털렸기 때문에 저도 한번 털어야겠어요 이걸. 뭐 나쁜 데 쓴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? 그건 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 비상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 보통 똑똑한 놈 아닙니다. 예? 네, 여러분들, 제가 오늘 대단한 프로젝트죠. 해수의 비상금 찾기. 저 혼자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설 탐정 제일 똑똑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. 한번 나와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사설 탐정으로 1일 이용할 재훈이라고 합니다. 네, 그 반갑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가 친정에 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참 이 형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. 예,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죠. 대단가 끝나고 뭐 한잔을 하자는 이런 딜을 해가지고. 근데 오늘 좀 좋은 게 뭐냐면 그 술은 내가 안 살 예정이고 해수에 돈을 찾으면 돼, 비상금을. 그래서 그 돈으로 오늘 끝까지 먹을 겁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. 해수가 가진 돈도 본인이 벌어온 돈이잖아요 지금. 근데 그 개념이 달라. 아, 근데 결혼해보면 아, 저는 죽고 나서 영혼 결혼식 할 거라서. 살아있는 저 결혼식을 안 올릴 겁니다. 아, 나 그리고 지금 빨리 찾고, 나는 이 황금 같은 시간 좀 놓치고 싶잖아. 빨리 찾아서 빨리 나가서 빨리 술을 먹고 만취가 되고 싶어 빨리. 아니 이런 무서운 집이 어딨어요. 셋이 살고 있는데 두 명이서 돈을 숨겨놓는. 나는 이런 집은 정말 좀 공포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비상금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거든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빨리 찾아서 빨리 나가자 볼까요? 네, 오케이. 지금부터 찾아가시죠. 얍. 자, 이재훈 탐정님, 여자 박사시잖아요. 아, 저 저희 또 남자들은 약간 좀 도라이적으로 꽁꽁 숨겨놓잖아요. 좀 클래식해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보세요. 요즘 책 하나에다가 분명히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이소리가 책을 또 자주 보니까 여기나 다른 거 같고. 네. 좀 열어봐도 되죠? 예, 예, 그런데 열어봐도 됩니다. 귀여워. 또 이소리의 또 옷장이라가지고 아마 이소리가 못 만지는 데 있을 거예요. 왜냐? 이소리가 막 빼빼빼 하면서 만졌는데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면 이게 다 들키는 거니까. 그쵸, 그쵸. 높이가 좀 있는 곳에 있을 거야. 제 생각에 이소리가 못 만지는 곳이. 그래요? 일단 여기 밑에는 다 뺄게요. 네. 오, 네. 오, 진짜 아니, 네. 탐정이세요? 턱이 존나 기네. 여기가 이제 같이 쓰는 방이죠? 네, 여기가 이제 안방 뭐 여기. 이 소리는 어디서 자요? 이 소리도 여기서 자요. 같이 자요? 저는 근데 딴 데서 자. 아, 그래요? 네. 둘째 계획은 없어요. 아, 없어요? 왜 부끄러워하세요? 없어요. 잘 안 줘요. 뭘 자꾸 주고받는 건지 저는 알 수 없네요. 아, 그래, 그래요? 네. 잠시만요. 이런 거 자주 입는 옷 있잖아요. 네. 이거 형수 옷이죠? 네, 그렇죠. 냄새를 좀 맡아봐도 될까요? 그 맡아야 되나요? 네? 아, 아, 냄새를 맡아야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아니, 그 겨드랑이 부분 아닌가? 진짜 끼니까 약간 갯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런 옷 주면 겨울옷 주머니를 봐요. 이 소리 손이 안 닿잖아, 이 소리. 그쵸. 역시 탐정. 반대쪽도 없어요. 아, 예. 이런 데 없을 거예요. 이런 데는 다 뒤져보셨죠? 이런. 야, 이. 찌찌 가리기를. 안 돼. 자, 이번에는 등잔미 져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쵸. 누구나 그렇잖아요. 네?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엄청난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지만 00000 뭐 이런 오히려 유정 씨가 자주 있는 공간. 저 이거 매일 여기 앉아 있죠 그냥. 마우스가 왜 없는 거예요? 제가 마우스 새로 산 거 있잖아요. 게이밍용 로지텍. 예, 그걸 샀는데 어디 간 거예요? 그걸 숨겨놨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거를 해수가 알면은 난리 나니까. 확실히 또 빠르게 또 쥐새끼같이 마우스를 또 숨겨놨네. 그 말 한 날 바로 집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이 소리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다가 바로 마우스. 지금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. 마우스가 없네. 근데 이제 네. 꺼내놔도 되죠. 와이프가 친정에 갔으니까. 당분간 좀 꺼내놔야지. 게임을 좀 하셔야죠.
제가 근데... 어디까지 했냐면 냉장까지. 냉장고도 없어요. 아 그래요? 냉장고도 없고 이 방에 있어. 100%야 이 방인데 모르겠다 이거지. 나는 이런 데는 이 소리가 또 다 다른 곳이라. 이 소리가 열어. 다른 곳은 없을 것 같은데. 여기까지 위험하고. 어 그건 뭐예요? 어 약간 약간 공포 써서. 제가 봤을 때 이런 여자들의 공간이 있어요. 100%입니다 이건.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다 숨겨놔요. 유룡 씨 같은 경우는 바보같이 이소리 장난감에다 넣어놨다가 걸렸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자주 만지는 거에는 절대 안 숨길 거라니까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런 데서 열어봤는데 냄새를 맡으시네요. 네. 여기도 서랍이요? 네, 이 서랍인데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. 확신하지 마세요 모든 일. 이런데 이런데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. 아 없네요. 두 개인가요 거울이? 몰라요 저는. 그게 뭐야? 아니요. 열리는 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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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이거. 이거 봐 목걸이밖에 없어. 목걸이 안 차잖아요. 예 저는 없어요. 자기가 자주 보고 자기만 열 수 있는. 여러분들 우리 유부남 형님들 제가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오! 100%입니다 야 너 진짜 천재다. 어렸을 때부터 오 진짜 미쳤다. 야 얼마예요 잠깐만. 얼마요? 아 좀 소박하긴 하네요 유룡 씨에 비해서. 예 한 10만원 10만원 되겠다. 12만 얼마? 12만 2천원. 아 12만 2천원이요? 어 저 이거 썸네일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 네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혜수 씨에게 형수님에게 이거는 저는 의뢰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또 고용하시면 됩니다. 좀 같은 편이거든요 혜수 씨랑. 아 좀 좋아하는 거니까 좀 꼴뱅이가 싫으네. 아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, 형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. 여보 재훈이 잘못이 아니야. 당신이 너무 허접한 데 숨겨놨다. 아, 얼마나 유룡 씨를 바보가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니, 정말 아, 나 진짜 오늘 기분 좋다. 야, 아. 근데 참 저는 좀 슬픈 게 100만원 200만원을 이제 투자를 하시고 12만원 찾았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네 아버지 모습 같았어. 전 참 보기 좋습니다. 이게 작은 것에 소중할 줄 알아야 돼요. 너무 좋네요. 자 이제 술을 먹으러 갈까요?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우리는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요. 빨리 가야 돼요 지금. 야 제가 찾았습니다. 또 뭐 먹을래? 너무 맛있겠다. 이솔맘이 또 사네요. 너무 맛있겠다. 저는 또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게 좀 이제 두려움이 없네요 지금은. 아 저랑 이제 손을 잡았더니 손을 잡으니까 그러게 왜 저를 간직되면서 막 60만원 막 뺏어가고 막 에이 재현아 놀렸지 일을 하시는 그때 당신은 자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. 남을 조질 때 그 짜릿함 널 조졌다는 그 희열? 또 호실수하네. 아니 그랬다고. 아 제가 그 명언을 했잖아요. 감사함은 10배로 그치? 나쁜 건 100배로 갔다는데 그치 그치? 혜수씨 우리 형수님 차가 없죠?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러면은 뭐? 마지막으로 우리 이솔 엄마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방금 재훈이가 이거 말한 것 중에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이솔 엄마가 아니고 혜수예요. 인간 신의 수를 제가 잊고 있었네요. 아니 왜냐면 이솔 태어나고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. 누가 보면 아, 이솔 엄마, 이솔 엄마. 뭐 비록 이솔이가 지금 2살이지만 아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당신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의 행복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었을까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이거 형 내가 잘 편집할게. 됐어? 이 정도면 됐지. 좀 감동적인 메시지 좀 보겠습니다. 뭐죠? 우리 이솔이 이거를 커가는 거 모습 보면서 앞으로의 꿈 요거 마지막으로 좀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애가 지금 너무 행복한 거를 최대한 연장시켜주고 싶어요. 형이 지금 울어야지. 아니 왜냐면 이솔 엄마한테 죽을까 봐 마지막으로 좀 보상해드린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거예요? 아 제가 마 미안해. 배운 놈인데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미안해? 이솔 엄마 한마디 해주셔야죠.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솔 엄마. 이거 돈 봐야 돼? 이거 나 살지 형님. 눈물 안 나는 거야. 이거 딱 그 알지? 그 포인트만 딱 살려달라고. 지금 보고 화장실 갔다 올게. 오케이 오케이. 아유 씨. 이대로 내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들 유룡 이솔 엄마한테 지금 잘못 많이 했고요. 아우디 A6 구매하겠습니다. 어차피 용희 씨도 감사합니다.